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온 이든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그 알라디너 TV에서 정해준 이번 달의 주제, 알라딘 굿즈를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할 영상인데요. 제가 지금까지 알라딘을 아마 10년 넘게 사용했나? 10년 좀 가까이 사용했나 했을 텐데, 그동안 받은 굿즈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그 굿즈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그런 굿즈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뭐 다음 굿즈 받으실 때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, 또 그냥 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정말 제일 잘 쓰고 있고 또 사랑하는 굿즈는 바로 이 물병입니다. 바로 이 알라딘 텀블러인데, 이게 받은 지 진짜 엄청 오래됐어요. 원래는 여기에 이제 셜록 홈즈라고 해서 그 프린팅이 있었는데, 이게 요즘에는 아마 안 그런 것 같은데, 그 사은품 주는 초창기였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핸드크림이나 이런 약간 손에 기름기가 있으면은 이게 만지면 지워졌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금방 지워져 버렸는데, 그 점만 제외하면 정말 최고의 굿즈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아직도 멀쩡하고, 그 다음에 이게 크기도 적당하고, 또 보온 본행도 굉장히 오래 가고,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뚜껑을 닫으면은 정말 이렇게 막 흔들어도 몇 방울 셀까 말까 할 정도로 물을 정말 액체들을 잘 담고 있어서 흐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점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어디 다닐 때 무조건 들고 다니는 그런 텀블러입니다. 물론 이제 오래 썼으니까 그만큼 내부 세척도 열심히 당연히 하고 있고요. 이제 좀 바꿀 때가 되긴 한참 지난 것 같긴 한데, 뭐 너무 멀쩡하니까, 그리고 안에도 이제 뭐 베이킹소다나 이런 걸로 잘 닦아서 쓰고 있으니까 뭐잘 바꿀 일이 없더라고요. 뭐 집에 텀블러가 또 차고 넘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아무튼 이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딜 가나 딱 사이즈 좋고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요렇게 생긴 물병이 또그 알라딘 사은품으로 나오면은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 텀블러 일단 하나 정말 잘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은 방석입니다. 여러분 진짜 알라딘에서 방석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, 이게 정말 두툼하고 푹신하고 이제 또 원형으로 바로 돌아오는 뭐 그런 소재이긴 한데, 이게 뭐 이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크기도 좋고, 이게 또 원형인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의자가 네모나게 생겼다 보니까는 네모난 걸로 받았는데, 얘도 지금 몇 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진짜 매일매일 쓰는 아이템으로는 물병이랑 방석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커버를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커버 이렇게 벗겨서 빨래를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보충제는 이게 세탁은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물티슈나 이런 걸로 잘 닦은 다음에 햇빛에다가 전한 2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,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그렇게 말려 놓거든요. 그래서 하면은 뭐 이렇게 오래 써도 아주 멀쩡하게 잘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방석도 이것도 이제 뭐 중고 매장에서 한번 만져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, 한번 이것도 굿즈로 나오면 한번 받는 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색깔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, 네, 잘 쓰는 굿즈 중에 하나로 방석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트래블백입니다. 이 트래블백은 뭐 햄릿 트래블백인데, 제가 정말 여행 갈 때마다 무조건 들고 다니는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흐물거리게 가볍게 제작이 돼 있어서, 안쓸 때는 또 이렇게 접어 놓을 수 있으니까 여행 갈때 부담도 안 되고, 위에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고, 그다음에 주머니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뭐 별로 안 쓰는 것들 넣고, 여기에는 자주 써야 되는 것들, 이렇게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뭐 여권이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다 넣고, 뭐 여기 이렇게 크고 높은 란에는 뭐 양말, 속옷 이런 것들 잘 넣어가지고 쓰면은 또 정리를 잘할 수 있고, 이렇게 주머니도 하나 세트로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빼가지고 이제 매일 이제 여행에서 들고 다니는 뭐 에코백이나 이런 거에다가 간단하게 넣어가지고, 여기 또 필요한 것들, 뭐 이어폰이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정말 정리를 좀 잘할 수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무조건 쓰는 아이템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거는 이번 그 2021년 알라딘 럭키백인데요.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을 거예요. 이거는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그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천으로 만든 거라서 또 이제 뭐 환경 보호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백입니다. 제가 에코백을 또 알라딘에서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뭐 집에 에코백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얘는 이제 숄더백으로도 이렇게 달아서 쓸수 있으니까 아주 잘 쓰고 있고 또 방수 기능도 있어서 이걸 받은 다음에 정말 이거 정말 주구장창 아주 잘 썼습니다. 특히 여름에 뭐 비가 오더라도 별 걱정 없이 잘쓸수 있는 가방이었고 색깔도 꽤 괜찮고 해서 네,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굿즈 중에 하나입니다. 또꽤 이게 좀 좁은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필요한 것들 잘 넣고 사용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보틀들도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어서 한쪽엔 우산, 한쪽엔 보틀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잘쓸수 있는 가방이었습니다. 이건 아마 지금도 그 럭키백 그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팔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색깔이 네 가지였나 했었으니까 혹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굿즈 스토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네,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네, 이거는 독서대입니다. 독서대인데 이게 아마 알라딘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무엇보다 되게 가볍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적당해서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방에다 넣고 이제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이런 데갈때 휴대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튼튼하고 이거 모델명이 S301이라고 하는데 네. 이거 여기 이것도 굉장히 튼튼해서 좋고 그냥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독서대인데 크기가 적당하고 튼튼하고 일반 책들은 거의 다 맞아요. 그 문제집들은 좀 많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웬만한 책들은 다 적당하게 잘 지탱하고 있는 그런 독서대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크기 아마 고려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번에 받은 굿즈인데 이게 노트북 파우치거든요.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 넣는 그런 파우치인데 이거는 이게 아마 마일리지로 6,000원이었나 그랬는데 꽤나 이제 퀄리티가 좋습니다. 뭐 여기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충전기나 마우스나 USB 같은 거 넣고 다닐 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안에 이렇게 털로 이렇게 기모로 처리가 돼 있어서 뭐 기기를 넣었을 때 기스나 이런 것들이 좀덜 가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서 저는 요 털이 있는 걸 보고 구매를 했거든요. 원래 파우치를 하나 샀어야 됐는데 꽤 비싸더라고요, 파우치들이. 이렇게 좀 이런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비싸기도 하고 해서 좀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가 마침 이렇게 또 알라딘 굿즈로 나와가지고 책 사는 김에 받았습니다. 여기 디링이 있어서 원래 여기 키링도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 키링을 제 다른 가방에다 옮겨놔가지고 일단 빼놨어요. 그래서 요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해서 요거도 잘 쓰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 있고 아 진짜 찐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. 이거 제가 책상에 두고 잘 쓰고 있는데. 이거는 이제 펜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담아가지고 쓰는 그런 정말 펜 정리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필통이죠, 필통. 이게 이렇게 세워서도 쓸수 있고,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세워서도 쓸수 있는데, 이게 진짜 좋아요. 이거. 놓으면 이렇게 좀 알맞게, 크기가 꽤 괜찮아서, 두면은,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 있고, 뭐 여기는 형광펜, 여기는 샤프, 뭐 여기는 또 그냥 펜들, 뭐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긴 지우개, 샤프심통 이런 거 해가지고, 정리도 꽤 깔끔해서 좋고, 보기도 좋고, 디자인도 어린왕자 이렇게 있어서 예쁘고, 이게 색깔이 세 가지인가 그랬는데, 하나는
하나는 민트, 하나는 오렌지, 하나는 요 아이보리 색인데, 저는 그때 아마 이것밖에 없어서 이거였나 해서 아마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게 또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제 사이즈가 좀 넓은 걸로 이번에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. 근데 저는 요 사이즈로도 충분해서 일단 지금은 이거를 쓰고 있고요. 이게 아마 3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또 할인 쿠폰을 적용해가지고 또더 싸게 샀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혹시나 그 2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니까 중고책 사고 해서 이제 좀 택배비가 좀 모자랄 때, 그 충족하기 모자랄 때 굿즈스토어에서 한번 요거 하나 구매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뭐야?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굿즈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참고하셔서 혹시 뭐 다음에 굿즈가 어떤 걸 나왔는데 뭐뭘 받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거나 아니면 또 구매가 뭔가 필요했던 게 있으셨으면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